자, 영어는 세 가지에 집착한다. 순서 그리고 S나 그러니까 수에 집착한다. 그리고 시제 시제에 집착한다. 시제에 집착한다는 건 뭐에 집착한다? 동사에 집착한다. 동사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에 집착한다. 그리고 동사 과거형에 몇 개가 있다고요? 네 개가 있고요. 동사의 미래형에 몇 개가 있고요? 네 개가 있고요. 동사의 현재형에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현재형, 하나는 현재 진행형. 오케이? 굳이 따지자면. 근데 그렇게 가지 말고 그냥 S 있는 현재형이랑 없는 현재형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현재 진행형에서 ing는 분사니까. 자. 굿타임은 뭐 굳이 안 할게요. 근데 우리 저번에 이 굿에 대해서 엄청난 거 배우고 넘어왔어요. 굿이 좋은이라는 뜻 말고 어떤 뜻이 있다 그랬지? 충분한. 그래서 be good at 해가지고 하면 잘하는, 능숙한이란 뜻이 있다고 했어요. 이거 오늘 못쓴 사람들. 다시 한번. 굿은 얘들아, 뭔가 많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돼? 충분히 좋다. 많이, 약간, enough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뭔가 충분하게 많이 있는 거. 오케이? 그 뭐든 많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뭐든 많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 그쵸? 그리고 어떤 기술이나 이런 능력이 많이 있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풍부하면 능숙한. 즉, 뭐뭐를 잘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영원히라는 표현으로 너희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런 글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데, 영화나 대화를 볼때 쓰는 영원히라는 말이 있어요. For good 이라는 표현. 좋은 위에 말안 되지 얘들아. For good. 이게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거야. 이런 거할때 많이 쓰거든. 왜 그럴까? 충분한. For 충분한. 고마워. 그거예요. 앞으로 네가 살면서 충분한 동안 계속 이럴 거야. 그래서 영원히 계속 이럴 거야. 안 바뀔 거야. 라는 표현을 for good 이란 표현이 있어. 이해됐어? 다시 한번 좋은 이라는 말에서 벗어납시다. 그래서 좋은의 반대말은 영어로 뭐였죠? bad. 하지만 능숙한, 충분한, 꽉 찬의 반대말은 poor이 왜 능숙한의 반대말이라고 했죠? 뭔가가 부족한 이런 뜻이라고 했어. 그래서 경제적으로 돈이 부족한 하니까 너희들이 poor을 가난한이라고 외우는 거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오늘은 얘들아, 노래 자체 너희들 들었잖아. 노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계속 반복이고요.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good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자. 이왕 나온 김에. 그리고 타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타임이 셀수 있으면, 타임이 셀수 있으면, 건데, 네. 타임이 셀수 없으면, 시간. 지금 여기서는 얘들아, 제목이기 때문에 이게 셀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약간 자유롭긴 해요. 셀수 있으면 좋은 시간이야. 셀수 없으면 좋은 시간인 거고요. 셀수 없으면 좋은 때에 이러는 거야. 좋을 때다, 이러는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서 it 보세요, 여러분. it 해석해요. 우리 시간을 나타낼 때 7시다 이런 거할때 it's 7 o'clock, 그쵸? 하죠?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무슨 요일이야?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입니다 라고 할때 월요일은 이거 필요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Monday is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냥 it's Monday 이렇게 하죠. 요일이나 시간 같은 거, 날짜,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나타날 때, is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머리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애의 문법 용어가 뭐였죠? 자,
잘했어요.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주어 자리에 있다라는 건 얘들아, 동사 앞에 있으면 다 주어야. 동사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야. 명사에다 얘들아, 은, 는, 이, 가 이렇게 붙는 걸 주어라고 표현해요. 위치는 뭐예요? 위치 순서에 집착하잖아. 위치는 뭐예요? 메인 동사 앞에 있는 애. 네 이름이 비인칭이야. 그러면 지칭하는 게 없단 얘기예요. 즉, 해석할 필요도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얘들아 설명이 많아지지만 그냥 간단히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러분. 시간은 이라고 할 때 is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비인칭. 딱히 지칭하는 게 없는 아이예요. 오케이? 그래서 is은 크게 해석하는 it,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it과 지금 이것처럼 해석을 하지 않는 it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저는 너무 헷갈려요 하면 진짜 그냥 시간은 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오케이? 시간은 입니다. 항상. 이건 시간에도 되고 때는 이라고 해도 되지 얘들아? 타임이니까 어차피. 오케이? 시간은 입니다. 항상 할 때 얘들아 했습니다. 빈도 부사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퍼센테이지 부사. 0%에서 100%까지. 퍼센테이지 부사.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사의 행동을 하는데 그걸 몇 퍼센트 정도에 일주일이 7일이 있으면 7일 동안 며칠 정도를 해? 라고 할 때. 7일 내내 해 하면 100%니까 그때가 always죠. 나 단 한 번도 안 해. 0% 뭐예요? Never 한 번이죠. 우리 맨날 나오는 거 sometimes는 몇 프로 정도일까? 30. 30보다 낮아. 한 10에서 2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often 있어요. 자주 종종이라고 너희들이 외우는 거거든. 얘 몇 프로일 것 같아? 30%. 자주라는 말 때문에 얘들아 조금 높게 보거든. 근데 이건 약간 반이 넘는 거야. 한 5, 60% 정도. 그러면 지금 한 7, 80% 정도 되는 자주처럼 느껴지는 건 usually예요. 보통, 되게, 나는 그래 하는 거. 그래서 빈도 부사도 퍼센테이지 부사 기억하세요. 근데 이 퍼센테이지보다 문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뭐라고요? 저기 빈도 부사의 위치. 조동사, 비동사 뒤로 들어가고 일반 동사 앞으로 들어갑니다. always는 100%를 나타내는 빈도 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넣을까 하니까 지금 is라는 뭐가 있어요? 비동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비동사 뒤로 들어왔어요. 오케이? 맨날 조비디랍 쓰면서 얘들아 이게 뭔지 모르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여기서 얘들아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 아이예요. 이 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얘들아 여기서의 타임은 셀 수 있는 타임이에요? 셀 수 없는 타임이에요? 셀 수 있는 타임이 돼요. 그럼 이건 시간이라는 뜻이 돼요? 번배 때가 돼요? 번배 때가 돼요. 이거 때로 선택을 해야 돼. 오케이? 지금 이 타이밍은 그쵸? 항상 좋은 때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얘들아 그냥 하면서 좋은 시간이다 라고 해서 그래도 상관은 없어. 우리가 이제 좋은 때다 좋은 시간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시간 자체가 때니까요. 근데 문법적으로 가자면 어라는 말. 그리고 얘들아 덜을 안 했어. 왜 어를 했을까? 되게 특별한 그 시간이어야만 해가 아니지. 그냥 우리가 좋다고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그치? 그런 하나의 좋은 때라는 느낌이라는 거. 이제 어랑 더 구분하는 거 조금씩 보이지 얘들아? 오케이? 자, 나는 아침에 일어났어.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나 일어났어. 이거 현재형으로 쓸 수 있어? 아니요. 이상하지? 나 일어난다. 이거 이상하잖아, 얘들아. 나 보통 7시에 일어나. 이건 현재형 괜찮거든? 근데 지금 언제 말하더라도 나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 이건 무조건 과거형이에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오늘 아침에 내가 뭔가를 먹었어. 오늘 아침이라는 건 무조건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얘들아. 내가 지금 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 아침, this morning은 무조건 과거야. 근데 반대로, 얘들아. 오늘 밤은 무조건 미래가 돼요.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똑같이 this morning 하면 오늘 아침이고요. this night 하면 오늘 저녁이거든. 근데 언제 말하든 낮에 중간쯤에 말할 거 아니야 얘들아. 아침과 저녁 중간쯤에 내가 이 말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오늘 아침은 항상 과거가 되고요. 오늘 저녁은 항상 미래가 돼요.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얘들아 여기 아이가 앞에 숨어있고요. 나는 일어났습니다 하고 동사의 과거형 하는 거예요. 순서로 가면 얘들아 숫자 하면 이게 1번이지 선생님이.
지금 얘들아 우리 동사에 이렇게 3단 변화 항상 요새 하잖아요. 동사에 3단 변화 할 때 얘들아 여기서 1, 2, 3 하는 친구 되게 많은데 여러분 선생님 그렇게 안 했어. 동사의 원형은 아예 영순이에요. 번호 안 적었어. 오케이? 동사의 원형은 그냥 영순이야. 이거는 번호의 순서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1번은 동사의 과거형이 되는 거고 너희들이 2번으로 쓰는 게 PP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번호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다 번호도 적으라고 하면 1번 일어 아이고 여기 아니구나. 얘는 이거니까 그쵸? 일어났다 1번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야. 동사의 과거형. 이게 노랑이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저는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업이겠죠. 그쵸? 내 몸을 들어 올려서 일으켰어요. 자, 온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접촉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올바른 그 방향이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올바른 그 방향이에요. 오케이? 어디에? 나의 침대에. 얘들아, 아무 침대 아무거나 갖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치? 내 침대. 바로 그 특정한 침대니까 당연히 더해요. 오케이? 자, 내 침대에 올바른 바로 그 방향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똑바로 누워있다는 얘기지. 똑바로 딱 누워있던 상태에서 일어났어. 일어난 거야. 오케이? 그러게 침대에 똑바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났어 라는 건 얘들아 오늘 아침에도 잘 잤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막 뒤척이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잔 자세 그대로 해서 잘 자고 잘 일어났어.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는 접촉입니다. 얘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엉덩이든 등이든 머리든 붙어있었을 테니까. 이렇게 그래서 온이에요. 이렇게 자 저 얘들아 똑바로 누워있다가 침대에서 쓱 하고 일어났어. 되게 잘 잤다는 얘기예요. 뒤척이지 않고 되게 잘 잤어.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왔어. 무엇이 있나요? 왔어. 무엇이 내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나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떠올랐다라는 표현하지.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왔어. 이러면 얘들아 뭐가 올라온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 왓츠업 자체를 얘들아 친구하고 지나가다가 얘들아 왓츠업 이러면 얘들아 네 머릿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올라와 있는 거야? 네 상황 속에 지금 어떤 게 올라와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 어떤 이슈가 올라와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라서 무슨 일이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그럼 한 단계 더 가서 너 요새 잘 지내? 이런 느낌으로 왓츠업을 써요. 오케이? 잘 있었어? 잘 지냈어? 무슨 일 없었어? 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what까지도 얘들아 발음이 안 되고 그냥 썩.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 너희들이 영화 보면 걔네들끼리 인사하면 그냥 썩 이래. 왓썩 이러거나 아니면 썩 이래. 그럼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요새 네 머릿속에 네 마음속에 올라와 있는 이슈가 뭐야? 이러는 거야. 이 말 이해되죠? 그래서 요새 무슨 일 있어? 잘 지냈어? 안녕? 라는 표현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무슨 일일까? 대체 뭘까? 그치? 뭐가 이렇게 확 떠오르는 거야, 얘들아. 그치? 침대에서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자다가 잘 일어났는데 뭔가 확 떠올랐어. 오케이? 자, 뭘 가진 상태로? 이? 프린스 송이죠. 만약에 왕자의 노래라면 여러분, 요 P가 소문자였을 거예요. 왕자 노래라면. 근데 지금 대문자죠. 문장이 중간에 프린스라는 단어가 대문자로 시작을 하지. 그럼 이건 이 프린스 자체가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 그룹이긴 하지만 H.O.T 있었잖아. 걔네들한테 핫 이러지 않잖아. 물론 핫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H.O.T라고 그냥 걔네들 자체 방탄소년단. 그치? BTS. 그쵸? 방탄소년단. BTS 하지. BTS 어떻게 발음해서 줄여갖고 발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이렇게 들어간 대문자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굳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지 않고 그냥 프린스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 그룹입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그룹 이름이에요. 프린스가. 자 그러면 자 내가 얘들아 프린스 송을 inside my head 내 머릿속에 프린스 송을 가진 상태로 일어났어. 이 말 이해돼요? 내 머릿속에 프린스 송이 얘들아
들어가 떠오르는 상태로 일어났어. 이거 어떤 느낌인 것 같아 얘들아? 왔어. 꿈에 프린스가 나왔다. 꿈에 프린스가 나왔다? 얘들아 이거 생각해봐. 막 있다 보면 그냥 이 노래를 들은 것도 아닌데 하루 왼종일 뭐 머릿속으로 어떤 노래가 반복될 때 있죠. 아침에 진짜 내가 그런 꿈을 꾼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노래가 막 반복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반복되는 그런 느낌. 얘 지금 그거예요. 오케이? What's up? 대체 무슨 일일까? 왜 내 머릿속에서 오케이? 내 머릿속에서 프린스 송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이런 거. 얘네요.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수능 금지 송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그거 하더라. What's up with this 링딩동 inside my head 이거예요. 아, 나 링딩동이 자꾸 내 머릿속에 맴돌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거. 이랬어? 이랬어?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났는데 머릿속에 프린스 노래가 계속 맴돌아. 이랬어? 이랬어? 자, 놓으세요. 여기 지금 숨어있는 거야. 놓으세요. 너의 두 손을 위로 놓으세요. 지금 뭐 하세요? 한 손 뭐 하세요? 이게 만약에 얘들아 얘가 무슨 경찰이었으면 hands up 이건 뭐였을까요? 진짜 말 그대로 손 들어겠지. 꼼짝마 이거겠죠? 얘 지금 얘들아 노래 부르고 막 신나는 느낌이니까 hands up은 뭐예요? 손 들고 나한테 그렇죠. 콘서트장에서 얘들아 put your hands up 하잖아요. 그치? 어. 자, 네 손 들고선 박자 맞춰. 이러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나한테 박자를 좀 맞춰봐. 만약에 동사라면 네가 그거라면 오케이? 여기 잘 보세요. 네가 그거라면 어떤 상태? 다운하는 상태라면. 자, 이거는 여러분 두 가지로 갑니다. be, down이죠. 만약에 여기서 이게 be 동사가 아니라 feel down이었으면 이건 100% 무슨 뜻이에요? 기분이, 그렇죠.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다운됐다. 근데 지금 이건 얘들아 다운한 상태가 되다거든? 이건 잘못하면 얘들아 다운한 상태가 되던데 여기까지 읽으면 얘들아 만약에 네가 기분이 안 좋다면 이거거든. 그리고 어? 야! 지금 핸즈업 손 들어 네가 기분이 안 좋다면 내가 기분을 좋게 해줄게 라는 느낌까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오케이? feel down 했으면 기분이 안 좋다야. 근데 앞에 be 동사가 있으면 이건 기분이 안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down. 얘들아 down이 뭐지? 아래로 가는 거죠. 그럼 아래에 있는 상태가 되어라 이러는 거거든. 그럼 이건 뛰어들어라 라는 표현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뛰어들어라 라는 표현이 돼요. 오케이? 만약에 네가 뭐 한다면? 뛰어든다면, 동참한다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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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down 하는 것에. 근데 얘들아 선생님 잘못했어. 3번으로 가는 게 좋아요. get down 하기 위해서. 자, 여기도 잘 보세요 여러분. get down 이라는 표현. 이거는 얘들아 사전에서 찾으면 get down 자체가 신나게 놀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저번에 무슨 노래에서 이거 나왔었는데 파티를 하다 막 이런 거 했었는데 get up get it up 이거 했었나? 기억나나? 파티를 하는 거 dancing in the moonlight에서 이런 비슷한 느낌 나오지 않았었어? 생각이 안 나는 선생님도 Dancing in the Moonlight에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거든. 뛰어들다 라는 표현으로 get down 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be down, get down 여기서 얘들아 be 동사와 get의 핵심이 그거예요. 저번 시간이랑 연결할게. get down 얘들아 형용사가 되면 get이 무슨 뜻이라고요? 형용사한 상태가 되다 하면서 be become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be down 이랑 get down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뛰어들다, 동참하다, 같이 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는 막 우울한 거 하는 거 아니잖아. 프린스 노래 중에서도 굉장히 신나는 노래겠지. 기분 자체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를 지금 be down, get down 자체를 신나게 논다, 동참하다, 뛰어든다 라고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오케이. 만약에 네가
뛰어들 거라면 뭐 하기 위해서? 오늘 밤 신나게 놀기 위해서 3번으로 갈게요. 오케이? 오늘 밤 신나게 놀기 위해서 네가 뛰어들 거면 동참할 거라면 나와 함께 할 거라면 두 손 다 들어. 이해되지? 두 손 다 들어. 손 들어. 이러는 거죠. 자, 왜냐하면 뭔 소리 너 이렇게 우울해?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항상 좋은 때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지금이 아니면 또 놓치니까. 이런 느낌이 돼요. 오케이? 나는 어제 잠들었어. 이거 조심해야 돼, 얘들아. 만약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약간 잠자라 이렇게 보이잖아. 그치? 나 어제 잠들었어. 우리 그거 기억나지, 얘들아? Man in Black 기억나요? 이거 무슨 영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블랙 속에 들어가 있는, 아, 이거 M.E.N이다. 남자들. 그럼 뭐야? 블랙 정장을 입고 있는 남자들. 왜? 우리의 몸이 얘들아 옷을 입고 있으면 옷 안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in을 안에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뭘 입은 채로. 오케이? 나 어제 잠들었어. 그 안에서 잠들었어잖아 얘들아. 옷 안에서 잠들었어. 즉 옷을 입은 채로 잠들었어. 오케이? 자, 모든 어차피 여기서 복수니까 every는 절대 안 되고요. 모든 나의 옷들을 clothes가 천이야 얘들아. 여기서 clothes 하면 천이거든. 근데 옷은 얘들아 천 하나만 가지고 만든 옷은 거의 없어요. 여러 개의 천을 겹치고 꼬매고 이래서 만들죠. 그래서 천들 하면서 복수가 되면 옷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나 어제 옷 다 입은 채로 뭐 했어? 잠들었어. 그만큼 피곤했을 수도 있고 그만큼 피곤했을 수도 있고 그만큼 미친 듯이 놀았을 수도 있고. 그치?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like가 동사로는 좋아한다. 여기선 동사 필요 없고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 라고 하는데 우리 얘들아 내가 저번 시간에 그 노래하고 이 노래하는 이유를 알겠지. 겹쳐서 되게 많이 나오지, 똑같이. 자, 뭐뭐처럼 뭐뭐 같이 라고 똑같이 해석을 하더라도 얘들아 명사랑 해석하면 전치사가 되고요. 동사랑 해석하면 접속사가 됩니다. It's not like I'm used to. 저번 시간에 이거 했었어요. 내가 익숙했던 것 같지는 않아. 이거 했었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Didn't care 이라는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접속사로 갑니다. 오케이?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처럼. 아, 집에 가서 씻고 막 갈아입고 이딴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그냥 옷 입고 잤어. 무슨 상관이야? 내가 보고 내가 내 침대에서 내가 잔다는데 뭐 들어오도 어쩔 거야? 하는 것처럼. 오케이? 자, 저번 니네 그 빈칸 저번에 스피닝 이런 거 할 때도 빈칸 중간에 놓으니까 S 적어놓고 인솔아. 거기서의 핵심은 얘들아 N 하나 더 들어가는 거, 트리핑 할 때도 P 하나 더 들어가는 거, 이게 핵심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헙즈 할 때도 P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자, 나는 뭐 했습니다? 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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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헙 하는 게 얘들아 착착착 이러는 거거든. 이렇게 착착착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뛰어들다 헙, 헙, 헙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약간 의성어?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나는 뛰어들었습니다. 어디 속으로? 당연히 얘들아 이거 봐봐. 어디를 향해서 그 안으로. 인투 너무 잘 어울리지. 어디를 향해서? 택시를 향해서 뛰어들어서 택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택시가 막 되게 특별하게 어떤 택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택시. 오케이? 자, 나 어제 옷 다 입고 잤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했어? 그냥 그 채로 택시에 뛰어들었어. 됐어? 됐어? 아, 노는데 너무 바쁜 거야, 얘 지금. 그 채로 그냥 택시에 뛰어들었어. 오케이? 자, 그리고 택시 아저씨한테 말했어. 데려다
주세요. 이거 명령문이죠. 그래서 이번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요. Take, 데리고 가주세요. 누구를? 나를. 어디로? 아무데나 데리고 가주세요. Everywhere은 여기서 왜 안 되냐면 얘들아, 네가 아는 모든 곳에 다 데려다 주세요.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anywhere 가면 얘들아, 아무데나 상관없으니까 다 데려다 주세요. 이런 느낌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100%라도 얘들아, every랑 any는 느낌이 확 달라요. 오케이? everywhere 하면 얘들아, 네가 아는 그 모든 곳에 다 데려다 주세요. 근데 anywhere 하면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아무데나 다 데려다 주세요. 똑같이 다죠. 그래서 100%이지만 느낌이 확 달라요. 택시 아저씨한테 말했지. 뭐라고? 아무데나 그냥 저를 데려다 주세요. 여기 I mean 아까 다운이었죠. I mean 나도 거기에 들어갈게. 무슨 말이야? 니네들이 하는 파트, 니네들이 하는 모임 그런 거 있으면 나도 들어갈게. 즉 나도 니네랑 같이 할게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야 주말에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친구가 그랬어. 그러면 응 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I'm in. 나도 들어갈래. 나도 그 모임에 들어갈래. 나도 그 만남에 낄래 라는 표현. 야 너 우리 축구클럽 들어올래? 뭐예요? I'm in이에요. 그래서 나도 할래 라는 표현을 얘들아 유치하게 I do 하지 마시고요. 이 I'm in 이라는 표현 기억하세요. 오케이? 나도 함께 합니다. 나도 그거 할 거예요. 나도 뛰어들어 갑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I'm down, I'm in 이라는 표현 비슷하게 기억을 하세요. 됐어? 됐어? 만약에 얘들아 네가 뛰어든다면 즉 네가 하면 나도 할 거야. 어디에도 두라는 표현 없지 얘들아. 여기 잘 봐 얘들아. I'm in if you are down. 그치? 여기서 네가 이거 딱 그거야. 네가 하면 나도 할 거야. 이 말이야. 네가 하면 나도 할 거야. 네가 놀면 나도 놀 거야. 이건데 얘들아 어디도 얘들아 두라는 표현 없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비동사와 in, down 같은 애들로 표현하는 거. 이게 고급진 거예요. If you do, I will do it. 이거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Okay? If you're down, if you're down, I'm in. 네가 한다면 나도 할 거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뭐 하는 거 한다면? 노는 거 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내가 1번을 했는데 연결시키려면 3번이 더 좋아요. 뭐 하기 위해서 네가 뛰어든다면? 오늘 밤에 그쵸? 오늘 밤에 거기에 푹 빠져들기 위해서 노는 거에 푹 빠져들기 위해서 네가 한다면 나도 뛰어들 거야. 오케이? 왜냐하면 항상 좋은 때니까 즉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니까 지금이 아니면 못할 것 같으니까. 됐어요? 좋은 아침 좋은 밤 이건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자, I will. 나는 할 겁니다. 뭐 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은솔아, 다시 한번. 조동사 다음은? 동사원형. 나는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니까 당연히 또 한 번 up. 그리고 시간에 할 때, 얘들아. 하루만큼의 시간은 뭐라고요? on. 하루의 접촉. 이렇게 기억하세요. 하루에 닿았다. 오케이? 딱 하루에 닿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루보다 적은 건? 당연히 얘들아 한 지점이니까 애시고요. 하루보다 많아지는 건 얘들아 넓은 공간에 라고 할 때 하는 인이에요. 이해됐어? Twilight 이라는 영화 있었지 얘들아. 황혼 뭐예요? 해 질 무렵에. 이해됐어? 해 질 무렵 저녁쯤. 이거는 하루라는 24시간으로 비교했을 때 하루만큼이야 하루보다 많은 거야 하루보다 적은 거야? 당연히 적은 거야. 해 질 무렵이라는 게 얘들아 아무리 길게 봤자 한두 시간 정도 되지 않겠어? 한두 시간 아니면 해 다 지잖아요. 오케이? 해 질 무렵에 일어났어. 아, 하루보다 훨씬 적은 시간이 되니까 당연히 애시되는 거예요. 오케이? 해 질 무렵에 일어났어.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지 얘들아. 어제 밤새 놀고 얘들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제 밤새 놀고 집에 들어가서 옷 입고 그대로 잤어. 그리고 일어나서 뭐 했어요? 다시 또 택시 타고? 니들 노는데 또 놀러 갔어. 그치? 그리고 또 와갖고 집에서 잤어. 그리고 언제 일어났어? 언제 일어났어? 해 질 때쯤 해서 또 일어났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것은입니다. 여기서 그것은 해석을 할게요.
내가 이렇게 해줄 무렵에 일어나는 것은, 그치? 엄마한테 등짝 맞을 일이긴 한데, 평소였으면 엄마한테 등짝 맞을 일이긴 한데, 내가 이렇게 해줄 무렵에 일어난 것은, 까나, 앞으로 뭐 할 거야? 괜찮을 거야. 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을 거야. 이러는 거야. 왜? 밑에 아니면 또 언제 보겠어. 이게 핵심이지, 얘들아. It's always a good time이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거!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이런. 네, 사실 다시 한번 be going to는 뭐라고요? 미리예요. 얘들아, 봐봐. 동사하는 것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냥 외우라고 선생님 안 하잖아, 얘들아. 동사인 것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잖아. 그럼 그쪽으로 가고 있어라면 내가 미래에 가서 거기 도착하면 그걸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be going to가 뭐가 된다고 여러분? will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할 거예요가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을 거예요. 오늘은 엄마 등짝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러는 거야. 됐어? 됐어? 이건 올바른 거라는 게 보다는 다 괜찮을 거예요. alright이 맞아요.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는 거야. 자, 우리는 then 부정문을 나타내는 조동사 심지어 가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뭐 하는 것을? 노력하는 것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얘들아 또 갑니다 여러분. 투부정사 1번에 노력하는 것은 앞으로 해야 할 것. ing는 뭐라고요? 하고 있는 것의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한 번 1번이에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노력하는 것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심지어 앞으로 노력하는 것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노력 안 해도 돼. 노력 안 해도 돼. 노력 안 해도 돼. 그냥 편하게 살자 이러는 거지. 너희들한테 이렇게 살라고 할 순 없겠지만 얘들아 가끔은 괜찮겠지. 지금 우리는 기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무슨 노력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좋을 때거든. 지금을 놓치면 뭐야? 또 이렇게 못 놀거든. 계속 그러는 거야. 오케이?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어떤 얘들아 노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어. 물론 미친 듯이 노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얘네들이 노는 거에 우리 노는 거에 노력 따위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딱 놀기 좋은 때니까. 오케이. 자, 오늘 못 하놨네. 흥분이겠지? freak라는 표현이더라. 너희들 평소에 만약에 영어 듣는 거에 조금 신경 썼던 사람들이면 freaked out이라는 말 많이 들었기는 했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야. freaked out이라는 표현. 되게 얘들아 놀라서 까무라치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놀라서 까무라치는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여기서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나타내는 거. interest. 무슨 뜻이에요? 흥미를 주다. 라고 외우라고 했어. 그럼 interesting 하면 뭐예요? 흥미를 주는 것. 흥미를 주고 있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 분사. 감정 분사. 이거 선생님이 쇼츠로도 만들어 놨어요. 감정 분사. 흥 얘들아 감정이 있고 ing 2번은 뭐라고요? 그 감정을 주고 있는이고요. 감정이 있고 ed의 2번은 뭐라고요? 그 감정을 느끼는이에요. 그래서 excite 가볼게. 여기 만약에 excite가 있어. 그럼 exciting은 뭐예요? 흥분을 시키는. 잘했어요. 흥분을 주는 다 들어가면 안 돼. 아까도 지금 계속 그러지? 다 들어가면 안 돼? 흥분을 주고 있느냐? 시키느냐? 오케이? 그럼 excited는 뭐예요? 흥분을 느끼는, 흥분되냐? 이거 우리 나왔었지, 얘들아? tiring 나왔었지? tiring이랑 tired도 나왔었지, 한번. tiring은 뭐예요, 2번으로? 피곤하게 하느냐? 만드는이고요. tired는 뭐예요? 피곤함을 느끼는. 그럼 얘들아 she's tiring 이건 무슨 뜻이에요? She's tiring
그녀가 피곤함을 주고 있는 상태. 그녀가 피곤함을 주고 있는 상태다. 이거 편하게 말하면 뭐지? 걔 되게? 걔 되게? 피곤하네요. 이러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야, 걔 진짜 피곤하네야 라는 건 얘들아, 걔가 피곤함을 느끼는 거야? 아니지. 걔 때문에 내가 피곤함을 느끼는 거죠. 그치? She's tiring. 걔 진짜 피곤하네야. So I'm tired.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해. 이해됐어? 다시 한번 감정 ing 2번은 뭐라고요? 감정을 주고 있는. 오케이? 감정 ed의 2번은 뭐라고요? 감정을 느끼는. 하지만 1번은 뭐예요, 여러분? 과거형이에요. 흥분을 줬다.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서 얘들아, 요거 선택했어. 그럼 나는 흥분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흥분을 줬다가 아니라 흥분을 느껴요. 흥분을 느껴서 나가 떨어져요. 이 표현이에요, 얘들아.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이런 거. 너무 흥분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이랬어? 흥분을 너무 해서 놀라서 나가 떨어질 만큼 흥분을 해서 내가 뭐 했어요? 떨어뜨렸어요. 뭐를요? 내 폰을 어디 속에다가? 얘네 지금 얘들아 수영하면서 놀았나 봐. 그리고 지금 얘들아 이거 아무 수영장 하면 안 되지 얘들아. 내가 놀았던 그 수영장. 그러니까 더풀이에요. 오케이? 나 너무 흥분을 느낀 나머지 내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어디 속에? 수영장 속에. 우리가 놀던 수영장 속에 또 한 번 핸드폰 떨어뜨렸어요. 이거 얘들아 꽤 옛날에 나온 노래거든? 요새 같았으면 수영장에 핸드폰 떨어진 게 무슨 그냥 바로 주우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옛날에는 수영장에 핸드폰 한 번 떨어뜨리면 뭐야? 안녕 빠이빠이야.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야 하는 거야. 집에 가서 또 엄마한테 하나 사달라고 했다가 등장 맞는 거야. 그쵸? 근데 그런 일이 또 생겼어요 하는 거지. 오케이. 자, 내가 체크야. 체크하고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다? 나의 방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아웃을 뭐라 그러지 얘들아? 체크아웃. 호텔 가서 체크아웃 뭐예요? 방에서 체크아웃 했어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딱히 할 게 없어요 얘들아. 그냥 체크아웃 했어요. 내 방을 체크아웃 했어요. 얘 또 뭐 한 거야 얘들아? 방까지 잡아가면서 밤새 논 거야. 체크아웃 했어요 라는 거 그 다음날이라는 얘기야 지금. 이해되지? 수영장까지 있는 풀장까지 있는 호텔에서 밤새 놀고 체크아웃 했어요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힛 갑니다 여러분. 힛은 뭐예요? 치다. 힛은 뭐예요? 쳤다. 마지막 힛은? 친도 되지만 그렇죠. 맞은이 더 맞지.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얘들아 동사 과거형으로 갑니다. I hit the ATM 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얘들아 그 내 호텔에서 내가 내 방을 체크아웃하고 나온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ATM이지. ATM 현금? 인출기. 그러면 얘들아 내가 현금 인출기를 쳤대. 무슨 말이에요? 돈 찾으러 갔어 이러신 거. 오케이 밤새 놀고 룸은 체크아웃하고 바로 어디로 갔어? ATM기로 튀어가서 뭐 했어? 돈 찾았어 이러신 거지. 오케이 또 놀 건가 봐. 자 Let's예요 여러분. 요거 자체를 조동사처럼 생각하세요. 같이 동사하자 라는 표현이야. Let's 뭐 하자? 같이? 놀자 이러는 거죠. 오케이 같이 놀자. 여기 기억나지 얘들아? 왜 선생님이 hangout with 저번에 나왔었는데 얘들아 이게 친구랑 놀자 했는데 왜 hangout이었지? 일단 친구랑이니까 with 괜찮고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out도 괜찮고요. 근데 이 걸다라는 표현이 왜 놀다라는 표현, 어울리다라는 표현이 된다고 내가 말했었지? 걸다? 그거 말고. 100%는 아닌데 얘들아 선생님이 외운 방법은 이거예요. 어깨 동무하는 거야. 내 팔을 친구한테 어깨에 거는 거야.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우리 나가서 같이 놀자 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오케이? 원래 걸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내 팔을 친구 어깨에 딱 두르면서 행 하는 거야. 그러면 같이 놀자가 되는 거야. 쳐.
형아 쳐. 오케이. 나 생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나가서 놀자. 이게 얘들아, 친구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걸고 야 나가서 놀자 하는데 너무 잘 어울리잖아. 나 생아. 오케이. 또 나왔어 얘들아. 네가 오늘 밤에 get down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케이. 네가 오늘 밤에 뛰어드는 거, 뛰어들기, 놀기 위해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케이.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딱 놀기 좋은 때니까. 됐어? 지금이 딱 놀기 좋은 때야. 오케이. 자, doesn't matter.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둘 다 쓰세요, 여러분. matter이 동사가 되면 중요하다, 문제가 되다, 둘 다 쓰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는 얘들아 중요하지 않아요 해도 되고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또 괜찮아요. 근데 얘들아 너희들이 가다 보면 얘들아 이걸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는지 문제가 되다라고 해석이 되는지랑 뜻이 극명하게 갈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둘 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둘 다 괜찮은데 둘 다 기억을 해주세요. Okay?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언제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놀기 좋은 때거든요. Okay?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노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놀면 되죠. 오케이. 자, 여기 then 보세요. then은 그때가 항상 좋을 때거든요. 그리고 there, 네가 있는 거기가 항상 좋은 곳이거든요. 이런 느낌이야. 됐어? 세연아, 저 애들이 너 조는 것만 다 쳐다보고 있어. 어쩔 수 없어요. 어? 어쩔 수 없게 뭐가 어쩔 수 없어. 네? 됐어? 이거 딱 그거야, 얘들아. 미친 듯이.